안녕하세요. 공대생의 물생활 브이로그 물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링크 앱을 통해서 수조의 수온을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슬라이더 스위치로 온도를 설정해 볼게요. 저는 26.11도로 임의의 소수점 단위의 타겟 수온을 설정했습니다. 히터봉이 가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블링크 서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온도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겟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릴레이 모듈에 연결된 히터봉이 꺼지면서 수온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재료는 히터봉과 릴레이 모듈, 그리고 DS18B20 디지털 온도 센서, 해당 모듈들을 컨트롤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노드 MCU ESP8266 보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코드 전선과 히터봉을 고정해줄 관을 이렇게 준비할게요. 히터봉은 타오바오에서 구매했고요. 80W짜리가 한국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했습니다. DS18B20은 저항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세트가 한 3,000원 정도 했고요. 노드 MCU 보드와 릴레이까지 다 포함한 가격이 하나로 약 8,000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히터봉은 열 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이렇게 방수 처리해주고 관을 끼워 휘어지지 않게 지지했습니다. 히터봉과 릴레이 모듈 그리고 전선 코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보여드리기보다는 기능에 집중해서 정밀한 수온 컨트롤과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으로 다소 투박하게 보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클립을 사용해서 이렇게 히터봉을 간단하게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방수 테이프로 어항 벽면에 이렇게 부착해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블링크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 블링크 사용의 4단계의 큰 틀을 알려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블링크는 웹사이트와 앱을 모두 사용해서 전체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블링크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템플릿은 함께 작성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나의 디바이스를 블링크에 등록합니다. 여기서 디바이스란 블링크 서버와 정보를 공유할 노드 MCU 같은 사물 인터넷 보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핸드폰 블링크 앱에서 대시보드를 디자인합니다. 대시보드는 컨트롤러나 가상 LCD 화면 등을 배치하여 사용자가 코딩 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네 번째, 작성한 코드를 보드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블링크 서버와 보드가 연결되어 사물 인터넷을 실현합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함께 작성해 볼게요. 좌측 메뉴 라인을 보시면 두 번째 탭이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을 클릭 후 우측 상단 New 템플릿을 클릭하여 작성을 시작합니다. 네임은 히터 컨트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히팅 시스템이라 입력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하드웨어는 노드 MCU ESP8266이기 때문에 ESP8266을 선택해 주시고요. 당연히 와이파이를 통한 정보통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커넥션 타입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은 해당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적는 란입니다. 저는 적지 않을게요. 작성이 끝나면 우측 하단 Done을 클릭하여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자, 이렇게 히팅 시스템이라는 템플릿이 하나 생성되었네요. 상단 템플릿 이름 아래 가로로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번 예제에서 사용할 메뉴는 데이터 스트림스와 이벤트 정도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스는 뭐고 이벤트는 뭐야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요. 이름의 뜻을 파악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스트림스는 한국말로 순화하면 자료의 물길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할 노드 MCU 보드와 블링크 서버 간의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와이파이만 있으면 보드와 서버 간의 소통을 실현시키는데요. 데이터 스트림스는 해당 정보통신의 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측 상단에 Edit를 클릭하여 New Data Streams를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데이터를 소통할 핀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세 번째 Virtual Pin을 선택하여 서버상의 가상 데이터 핀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가상 핀은 섭씨 온도 정보를 주고받을 핀입니다. 그래서 Celsius라는 네이밍을 할게요. 데이터 타입은 W형을 선택하여 그냥 28도, 26도와 같은 정수가 아닌 26.56도와 같은 소수점 자리의 정밀한 온도까지 표현하겠습니다. 유닛은 해당 데이터의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섭씨 온도를 선택할게요. 다음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15도에서 32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섭씨 온도에 대한 데이터 스트림 가상핀 V0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씨 온도 데이터 스트림 가상핀도 만들어 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화씨 온도만 다시 계산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V1 가상핀 작성이 끝났으면 Create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겟 온도를 설정할 컨트롤러에 대한 데이터 스트림 가상핀을 만들어 볼게요. 위 방식과 동일하고요. 저는 이렇게 컨트롤러의 최소값을 0도, 최대값을 32도로 제한을 걸어놓을 계획입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마찬가지로 Create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데이터 스트림스 작성이 다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에 Save를 클릭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내 디바이스를 등록해 볼게요. 좌측 메뉴 라인의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우측 상단에 나의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는 New Device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세 가지 선택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미리 작성한 데이터 스트림 템플릿을 통해 디바이스와 서버 간의 정보 통신을 할 것이기 때문에 From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검색하는 클릭하면 방금 작성한 히팅 시스템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디바이스 등록을 완료했고요. 이제 우측 상단에 코드를 복사하여 디바이스에 업로드할 코드 맨 상단 부분에 붙여넣기 합니다. 방금 복사한 코드에는 우리가 작성한 템플릿 정보와 토큰이라는 비밀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NodeMCU가 블링크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할 암호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번 디바이스를 바꿀 때마다 암호키는 새롭게 생성됩니다. 자, 다음 이벤트라는 것을 설정해 볼게요. 이벤트는 방금 작성한 템플릿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나에게 푸시 알람 또는 이메일을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번에 공유해드리는 아두이노 코드 하단부에 보시면 블링크 로그 이벤트라는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온도가 26도 이하라면 블링크에서 작성한 Temperature Low라는 이벤트를 활성화시켜 푸시 알람을 받아볼 수 있는 코드입니다. 이벤트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Edit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Add New Event를 클릭하여 이벤트를 작성해 볼게요. 이벤트 네임을 작성하면 이벤트 코드가 하나 더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해당 이벤트 코드를 방금 설명드린 아두이노 코드에 블링크 로그 이벤트 코드 괄호 안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다음은 타입인데요. 이벤트가 어떤 종류의 알림을 보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물고기에게 안 좋기 때문에 워닝 타입을 선택하고 수온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경고 알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한 번만 알림을 보내도록 하고요. 모바일 앱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스위치를 켜주시고 블링크 앱 내부 타임라인에도 알람을 보낼 수 있게 스위치를 켜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노티피케이션에 들어가 블링크 앱에서 나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저는 앱의 푸시 알람만 받을 것이기 때문에 푸시 노티피케이션 투 디바이스 오너를 선택할게요. 마지막으로 우측 상단 Save and Apply를 클릭해서 저장해 주시면 블링크 웹에서의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블링크 앱에서 대시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블링크 앱을 로그인한 후 들어가 보시면 계정이 연동되어 방금 웹사이트에서 작성한 데이터 스트림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릭 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텅 빈 대시보드만 보이게 됩니다. 이제 대시보드를 꾸며 볼게요. 제일 먼저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필요하겠죠? 우측 상단 렌치 모양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하면 위젯 박스에서 각종 위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위젯에서 LCD 위젯을 선택해 줍니다. 해당 LCD 위젯은 두 줄로 되어 있어 각 줄마다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가상핀을 통해 정보를 받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라인은 가상핀 V0 섭씨 온도 데이터 스트림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라인은 V1 화씨 온도 데이터 스트림을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디자인을 터치하면 LCD 디스플레이의 각 라인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alue 1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두고 앞쪽에 이런 식으로 섭씨 땡땡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라인도 마찬가지로 화씨라고 입력해 줄게요. 스타일은 기호에 맞게 색상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 LCD 화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위젯 박스에서 타겟 온도를 설정할 슬라이더 컨트롤러를 불러올게요. 마찬가지로 슬라이더 위젯 위치를 잡은 후 터치하면 데이터 스트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V2 히터 가상핀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제목은 히터 온도로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대시보드도 완성했습니다.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타겟 온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드 MCU 보드에 작성한 아두이노 코드를 업로드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DS18B20 센서와 히터봉이 연결되어 있는 릴레이 모듈을 보드에 연결해 주시면 IoT 히터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임의로 26.11도로 설정해 봤어요. 히터봉이 이렇게 가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타겟 온도인 26.11도에 못 미쳤기 때문에 릴레이 모듈에 LED가 점등되어 있습니다. 히터가 계속 가열되어 있는 상태겠죠?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26.12도가 되는 순간 릴레이 모듈 LED가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수온이 떨어져 26.06도가 되자 다시 릴레이 모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 스윙이 거의 없는 0.06도 차로 유지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설정한 이벤트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격하게 수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얼음을 한 컵 넣어 볼게요. 이렇게 수온이 쭉 내려가 26도 미만이 되자 이렇게 푸시 알람도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무료 앱인 블링크를 사용해 IoT 히터를 구현해 봤는데요. 영상에 달리는 댓글과 개인적으로 오는 문의들을 보면 물생활은 하고 싶은데 어항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한 수조 자동화 예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물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